앗! 부상, 부상.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. 그냥 달립니다. 네, 삼촌들 대단히 반갑습니다.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앞에 나와 있지요. 네, 컨셉 아트 시리즈 아이언 스트레인지라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언맨 마크 50을 기반으로 닥터 스트레인지한테 이렇게 뭐 나노 입자들을 탁 입혔을 때의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지금 써있기로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뭐 버전이라고 써있긴 한데 수트 자체도 마크 50 기반이기도 하고 들어가 있는 그런 뭐 리펄서 캐논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약간 인피니티 워 버전이 아니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써있긴 하고요. 가격은 이제 50만원 초반대였습니다. 이제는 조금씩 핫토이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비교 좋고 오르기 좀 전에 나왔었던 그런 친구고요. 보시면 네, 이 아가모토의 눈 타임스톤이 요렇게 네, 튀어나와 있다. 이거 보이실까요? 네, 요렇게 약간 양각으로 나와 있습니다. 어? 지금 봤네요. 네, 여기 네, 조금 더 두꺼운 이유가 여기 지금 뒤에 뭔가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. 책은 아니겠죠? 네, 어벤져스 요런 마크가 있는 것 같고요. 요렇게 돼 있는 친구들 사실 요렇게 싸울 때는 조금은 그죠 불편할 수는 있는데 사실 뭐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네,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. 옆쪽은 요렇게 생겼고 뒤쪽은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박스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요렇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요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요. 네, 아래쪽에는 이펙트 파츠랑 네, 요렇게 네, 뭐 증폭 리펄서였을까요, 그죠? 네,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배경지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. 요것도 차차 하나씩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노 입자, 나노 수트를 입은 닥터 스트레인지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? 자, 이렇게 한번 먼저 싹 보시고 오 마크 50을 제가 워낙 많이 만져봐서 그런지 크게 이 수트에 대한 감흥은 사실은 저는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. 이렇게 네, 닥터 스트레인지 헤드 자체가 이렇게 아이언맨 옷을 입은 느낌이 조금은 네, 어색할 줄 알았는데 얼굴이랑 이게 수트랑 좀 어울리네요, 그래도. 네, 그리고 특히나 이 아가모토의 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문양들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뒤에는 뭐 거의 네, 마크 50과 흡사하다, 똑같다라고 뭐 보셔도 되겠죠.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여기서 좋은 점은 네, 제가 지금 봤을 때는 헤어 컬도 조금은 이제 바뀐 것 같고 특히나 이렇게 이마 쪽부터 해서 얼굴 쪽으로 내려오는 네, 상처들을 또 표현을 해줬습니다. 네, 이런 것들은 조형 자체가 뭐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예, 느낌은 좀 다르게 또 만들어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상처가 많이 입은 이런 느낌을 봐서는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와 그 타이탄에서 싸울 때의 뭐 상처일 수도 있고 마지막 엔드게임 때 딱 그 예? 아이언맨을 보면서 그 하나다 할 때의 느낌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꽤나 네, 잘 어울립니다. 물론 이제 여기에 뭔가 망토를 조금 더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지금 망토는 따로 들은 것 같진 않고요. 가슴도 가장 큰 차이라고 보면은 그렇죠? 아크리에이터가 아가모토 눈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, 오? 단차들은 네, 이 어깨 커버로 충분히 그냥 다 이렇게 원래 가려지는 거고요. 요거 이렇게 열었을 때 얘를 이제 빼주면 마크 50의 나노 입자 느낌의 앞가슴 네 이렇게 보이는데요. 요게 그죠 앞가슴 파츠만 따로 제작을 해서 여기에 딱 붙인 게 아닌가 싶어요. 뒤에 보면 오 마크 50이네 마크 50트네 여기다가 앞가슴 갈아 끼우고 네, 아이언맨의 헤드를 갈아 끼우면 그냥 마크 50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예, 이 리펄서 캐논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요거는 기존의 리펄서 캐논이랑은 조금 달라요. 네, 기존의 리펄서 캐논은 안에 주먹은 들어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거는 주먹까지 들어가 있고 이거 설마 라이트가 나오게 될까요? 요거는 불이 들어오는지까지는 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
주먹진 손파츠 외에 리펄서 또 이렇게 발사하는 손이 한 쌍 들어가 있고요. 던지 가동 손이 또 한 쌍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아, 요거 신기하네요. 요 아이언맨 수트를 입었는데 네, 아이언맨 장갑이 이렇게 네, 마법을 뭔가 쓰는 이런 손가락을 또 한 쌍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, 마법진 파츠들 한 쌍이 파란색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. 뒤에 손가락을 당연히 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. 네, 마름모라고도 할 수 있고 네모라고도 할 수 있는 네, 이런 마법진도 하나 들어가 있고 손목에 찰 수 있는 만다라가 두 쌍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아래쪽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뭐 처음에 드는 순간은 건전지가 왜 이렇게 많지? 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고요. 이거 뭐, 아... 맞춰보세요. 이게 뭘까요? 마크 50은 네, 기존에 뭐 제품들도 잘 나왔지만 뒤 액세서리 파츠들이 굉장히 많았고 별매를 해줬잖아요. 그 액세서리 세트만 해도 20만 원대였는데 들어가 있지 않았던 그 액세서리 파츠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. 아래쪽 구성에 잠깐 있었는데 그것도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. 그리고 역시나 크게 또 스탠드가 이렇게 오각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야, 요거 제가 봤을 때는 Q10일 것 같아요, Q10. 에보니모한테 끌려갈 때 그 우주선 느낌이지 않나요? 그리고 네, 역시나 커다란 봉들이 또 들어가 있고요. 아래쪽에 있었던 요 친구들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참. 야, 이게 이해 들었네. 포탈이 들었는데요. 아, 이게 포탈을 또 키우는 거네. 클리어 파츠로 와, 왠지 반다이에서 뭔가 잘 만들 것 같은 이런 느낌의 포탈을 네, 만들어줬어요. 아, 이것도 꽤나 여기다 뒤에다가 전시해놓으면 예쁠 것 같은데요. 이렇게? 여기다가 앞에 그죠? 잘 맞춰서 꽂아주면 되고 노웨이홈에서 주문할 때에 그렇게 착 올라갔던 또 그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, 그죠? 요건 또 이렇게 마법으로 생기는 칼이 또 하나 들어가 있는데 요거랑 지금 요거는 인피니티 워 버전의 그 닥터 스트레인지에도 들어가 있는 이펙트 파츠인데 색깔이 그쵸 이제 주황색이었다면 요거는 이번에 하늘색으로 바뀌어졌고요. 아이언맨이 이제 불 자체가 약간 하얀빛 뭐 푸른 하늘색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손이 아 요렇게 뭔가를 잡는 손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요 손은 칼이네요, 칼. 요 오른손까지 하나 더 들어가 있으니까 네 쌍 플러스 네 주먹 손도 아홉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. 칼 자체도 바꿔 끼워줄 수가 있다. 이런 것들도 손을 네, 바꿔 끼우면 뭐 다양하게 요런 이제 만나라도 끼우고 네 요렇게 해가지고 아 좋아 좋아. 이펙트 파츠들을 마음껏 네 사용을 해서 포징을 할 수가 있다.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또 좀 재밌네요, 그죠? 닥터 스트레인지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 요게 지금 하이라이트예요, 보니까. 예. 네, 여기다가 지금 하나씩 끼워본다고 한번 쳐볼게요. 어우, 이게 그냥 단순히 가벼운 느낌은 아니에요. 움직여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꽤나 네, 묵직합니다.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그죠? 지금 공중에 떠있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도 나오고요. 아, 좋다. 그냥 막 꼈는데 좀 안 맞길래 왜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안 맞지 했더니 센터는 조금 더 크고요, 그쵸? 네, 가생이 부분 두 개는 조금 더 작습니다. 그래서 뒷부분에 여기 맞물리는 부분도 조금 차이가 나게 설계를 해놨어요. 그래서 네, 이런 부분들 뭐 하나하나 네 이렇게 움직여집니다. 가동이 각각도 다 되고요. 뭐 위아래도 어느 정도 되고 이거 자체도 뒤로도 되도록 그래서 양쪽 좌우 다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네, 이런 부분들은 네, 꽤나 설계를 잘했습니다. 그래서 가능합니다. 그래서 네, 뭐 가로 당연히 네, 이게 볼 조인트이기 때문에 네,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가로도 네, 되는 거예요. 라이트가 들어올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수없이 많은 아이언맨들을 까봐도 이렇게 건전지가 많이 들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? 요거 한번 불까지 다 나오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운데 있는 이 타임스톤의 아가모토의 눈이 과연 녹색불이 들어올지 아니면 그냥 또 휘어여 멀건하게 그냥 하늘색불로 그냥 이렇게 통일했는지 여러분들은 아주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호흡이 좀 짧죠? 불이 꽤나 밝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기대도 좀 해보는데요. 아! 부상, 부상. 웃음밖에 안 나와.
우리 시청자분들이 어 뭐야 갑자기 혼자 왜 어 하는 거야 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 예. 손톱이 뒤집어졌습니다. 피가 나네요.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. 그냥 달립니다. 건전지 다 넣었고요. 이제 안에 본체에 한번 또 건전지 넣어볼게요. 어 이제는 어 엄지손가락이 다쳐가지고 내가 아 손톱 아파. 여기 3도 쪽에다가 건전지를 넣는 거였어요. 이런 것들도 이제 못 찾으면 이제 보통 그냥 이상훈 TV 다시 보면서 저도 찾거든요. 건전지 넣고 막 이런 거 모르면. 여러분들 이게 그리고 건전지 평소에는 그냥 빼놓으래요. 안 빼놓으면 나중에 누액 같은 게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오랫동안 네, 방치할 때는 꼭 건전지 네, 빼놓으시길 추천을 드립니다. 와 건전지 넣는데 시간이 꽤나 많이 소요됩니다. 지금 네, 이 리펄서까지 다 넣다 보니까 좀 걸린 것 같고요. 아이언 스트레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 불까지 한번 끄고 보여드릴까요? 자 불을 껐을 때의 아이언 스트레인지 느낌입니다. 아 여러분 와 멋있죠? 그리고 이 리펄서 캐논도 네 이렇게 불이 다 들어오죠. 요게 사실은 네 신의 한 수입니다. 요 뒤에 요 친구들이 아이언 스트레인지를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주고요. 특히나 아가모토의 눈 디테일 꽤나 좋습니다. 그쵸? 네 당연히 마크52 이렇게 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.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잘 표현을 해줬고 등 쪽, 네, 엉치 쪽 해가지고 어깨 쪽까지 해서 여섯 개 불이 뒤쪽에도 들어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이언 스트레인지지 않겠습니까? 얼굴 자체도 그 약간의 닥터 스트레인지 느낌이 나는 아이언맨 헬멧을 좀 같이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. 물론 전신은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닥터 스트레인지 느낌의 아이언맨 헬멧은 어땠을까라는 네,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하나 더 욕심을 내자면 뒤에 이펙트 파츠도 예, 약간 이제 불을 좀 넣어주는 그런 거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네, 욕심이 좀 생기네요. 자 이렇게 전시되면 사실 끝입니다. 상시적으로 해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뭐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원래 이 아이언 스트레인지의 파란색 이펙트 파츠들이 좀 아깝잖아요. 그래서 이런 이제 친구들로 사실은 이제 좀 전시를 해놓고 증폭 리펄서 이런 친구들은 그대로 떼가서 네 아이언맨 마크 50에다가 그냥 꽂아도 어떨까 싶네요.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. 여러분 배경판 있었잖아요. 배경지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 배경지를 보면 이 지금 바닥이 어떤 건지 맞춰지겠네요. 그러고도 못 맞추면 이제 뭐 마블 다 나는 이제 끝난 거라고 생각. 맞았어. 내 말이 맞았어. Q10이 맞습니다 여러분. 자 배경지를 쫙 펼치면 Q10 공간이 맞죠? 그럼 인피니티 워가 맞는데 왜 엔드게임이라고 컨셉 아트를 써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뒷배경이 완성이 되고 이 뒷배경을 이 친구를 살짝 얹어놓으면 됩니다. 아 이렇게 딱 꽂는 느낌은 아니고 네 이렇게 뒤로 공간이 조금 생기네요. 그렇죠? 이렇게. 요겁니다. 예, 요렇게 전시하면 될 것 같고요. 네, 사실 이 베리에이션 제품들이 네, 호불호가 조금 있죠. 오히려 이제 기존의 마블 캐릭터들도 네, 모으기 이제 힘들어 하시는 컬렉터 분들도 많아서 요런 친구들까지 네, 뭐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닥터 스트레인지한테 아이언맨 옷을 입혀놓고 그리고 데드풀한테 그런 아머드를 시켜서 아머라이즈드 아이언맨 데드풀을 또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실물을 보면은 또 안 갈 수가 없거든요. 네, 이렇게 이용을 해서 활용하고 이런 인질까지 잡아놓는 네, 핫토이의 판매 전략. 예, 다시 한번 대단함을 느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